안녕하세요. 이제 수체계 중에 시수체계, 복수체계인데 시수체계는 교과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없는 항목이랑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매 개사마다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다. 이 부분이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배우고 가야 좀 용이합니다. 중학교 때 이거 사실은 많이 배웠어요. 그래서 시수체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복수수체계 배우도록 합니다. 자, 실수의 분류인데, 자, 우리 맨 먼저 나오죠, 그죠? 0하고, 그죠? 음의 정수, 양의 정수, 이거 자연수라죠, 그죠? 그걸 합쳐서 정수라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정수 아닌 유리수 중에는, 그죠? 유한소수 있고, 순환소수 있죠? 됐죠? 이걸 다 합해서 유리수죠. 순환소수까지. 자, 그리고 이제 무한소수가, 이거 무한소수라고도 일러주죠, 이거. 순환소수 이거는. 이런 거죠. 2. 9 이런 거 그죠? 그죠? 무한소수 맞죠? 그죠? 그리고 무리수가 있는데 유리수, 무리수,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. 다 이것을 실수라 합니다. 자, 포함관계를 이제 뭐 저거를 나타냈는데 우리 이제 좀 많이 쓰는 영어 표기. 자, 뭐라고? 자연수로부터 n을 맞습니다. 정수는 z. 좀 이런 것도 익숙해지면 좋아요. 소형제 풀 때. 그리고 유리수는 q라 쓰고 그다음에 무리수 보통 i라 말 쓰고 그 다음에 실수 r이라 말 씁니다.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이항현상이란 말은 지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뭐라 말이지 지금은 자 이런 것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안에 있는 내용 나올 거뭐 뭐지 중학교 때좀 배웠을 텐데 어떤 거냐면은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.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게 뭐, A 더하기 B 마이너스 AB 이런 거. 뭐 이런 걸 이항현상인데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이런 거는 문제에서 또 많이 풀게 되고, 이 부분은 이론보다는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접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. 중학교 때, 저센그 수학도 풀이를 많이 했는데,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. 뭐또 대표적인 거는 뭐 A, 뭐 별표, 뭐 B라 그러면은, 이런 식으로 해놓고, 뭐, 값을 A를 B로 나눈 나머지. 자,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보아왔죠, 그죠? 그죠? 이런 식으로. 자,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, 느낌 오죠? 교환법칙은, 이런 거죠, 그죠? A 플러스 B라는 거나, B 더하기 A라든지. 결합법칙은 세개 있어야 되죠? 뭐, A. 세개 굳이 없어도 되겠구나. A 더하기, B 더하기, C. 뭐,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됐다면은, 예를 드는 거예요. A 더 덧셈으로 그냥 쉽게. 이렇게 결합한다. 이거 똑같다. 이런 뜻인데, 나중에 문제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, 지금은,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.